아, 이것은 기러기라고 하는 거야. 기러기요? 초창기에는 기러기를 비롯해 칠면조와 백봉 오골계도 길렀지만 야생동물이 한 마리씩 잡아가더니 지금은 뭐 기러기 몇 마리만이 남게 됐대요. 예, 중국 황제가 먹었다는 금계야. 금계? 응. 아, 닭이네요. 우와! 오,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 아주 우와. 화려하지. 와, 털 색깔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금계는 관상용으로 기르고 있는데요.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금계 역시 산에 와서야 마음 놓고 기르게 됐죠. 여기 내려오기 전에도 이걸 길렀어. 도시 가운데에서 기르다 보니까 네. 이렇게 화려하고 이쁜 새들은 공통점이 있어. 소리가 아주 노곳이야. 새벽에 울어대면 동네 사람들이 다 깨.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걱정 없이 키울 전혀 수가 있겠네요. 걱정이 없이 자유롭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갖다 놓은 거지. 제가 본 새 중에 가장 화려한 것 같아요, 정말. 아, 마치 젊은 형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하, 눈깔은 제대로 벗겨버렸네. 내가 산에 들어오면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